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은 유단자 사활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100 전체를 잡아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1단 정도로 측정됩니다. 네,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실전에서 한 번쯤은 나올 법한 그러한 문제예요. 네, 귀 쪽에서 상당히 이러한 모양이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 장면에서 100 전체를 잡으려면 네, 패는 실패입니다. 패가 나면 안 되고 100 전체를 잡아야만이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면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일감이 이곳에 끊고 싶어요. 네, 딱 끊어서 지금 막는 것은 때려가지고 너무나 쉽게 잡히죠. 100도 위쪽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곳을 빠지면 100은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100점인데 지금은 성립하지 않아요. 100이 단수를 치고 두 점을 잡아버리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젖히자니 100이 단수치고 뒤쪽을 막아간다면 이 역시 안 되고요. 네, 언뜻 보면 여기 빠지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100이 단수를 치고 입구자를 갔을 때 그때 이곳을 붙여간다면 네, 흑이 수익기대로만 한다면 지금 한 점을 잡을 때 단수, 그 다음에 뒷공배를 메워가서 양자충으로 100을 잡겠지만 이 진행은 흑의 달콤한 수익기고요. 100은 10번으로 잊질 않아요. 네, 10번으로 세 점을 잡고 먹여쳐도 네, 딴에 가서 찰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진행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흑이 지금 빠지는 게안 되니까 이곳을 돌려치는 수가 떠오릅니다. 때릴 때 그때 넘어가서 백을 양패성으로 잡으러 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있는다면 가만히 이어서 잡을 수가 있지만 백도 먹여쳐서 버텨갑니다. 네, 때려간다면 그때 빠져서 패가 나기 때문에 패는 실패이죠. 네, 지금 첫 번째 일감인 이곳에 끊는 수는 잘 성립하지가 않네요. 딱 이어서 안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젖히는 것은 어떨까요? 사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곳에 젖혀가는 수가 한 번에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으면 그때 양단수를 쳐서 때린다면 따내고 그 다음에 치중을 가서 이 진행은 100이 잡혔죠. 네, 있더라도 젖혀간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5구를 치는 것은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여기를 가만히 이어간다면 100이 살 수가 없죠. 빠진 것도 치중. 네, 이 진행도 잡혔고 두 집을 만들어도 젖혀갔을 때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젖히는 수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 하지만 100도 가만히 뻗는 수가 좋아요. 네, 밀어갔을 때, 여기서가 또 중요한데요. 지금 이 사활이 재밌는 게, 그냥 빠지면 안 돼요. 네, 여길 빠지면 젖혀서, 하나 끊고, 밀어간다면 살 수가 없죠. 네, 이 진행은 100이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곳을 호구 치는 것은, 흑이 끊고, 젖혀갔을 때, 이 역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으면 한 점을 키우고 그때 젖혀가서 살 수가 없고요. 이곳을 빠진다면 단수. 네, 들어갔을 때두 점을 잡아도 살 수가 없는 궁도죠. 지금 이 1번과 3번이 흑이 그렇다면 강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백도 이곳에 빈 삼각이 좋습니다. 네, 이빈 삼각을 두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끊고 나서 단수를 쳐서 100을 잡으러 가고 싶은데 밀어 간다면 막는 게 아니고 위쪽을 빠져버립니다. 네, 세 점으로 키워가지고 사는 것이죠. 단수 때릴 때 됐다네도 막는다면 살 수가 있고요. 흑도 위쪽을 젖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진행은 막아서 패가 납니다. 네, 패는 실패이죠. 아, 지금 끊는 것도 안 됐고 1선에 젖히는 것도 강력해 보였지만 성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수가 떠오르죠. 바로 이곳을 붙이는 수. 이 수가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입니다. 네, 지금 100이 막는 것은 아까 하나이죠. 단수를 치고 가만히 이었을 때 100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처럼 잡혔고, 이제 100도 좀 붙임수가 있긴 하지만, 이한 점이 잡혀 있어서 이 단수가 선수 같거든요. 네, 이곳을 단수 쳐가지고 때리면 막아서 너무나 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흑은 이 타이밍에 역을 뻗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점을 따내도 끊고요. 언뜻 보면 단수. 젖혀가서 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은 이 장면에서 가만히 젖히죠. 때린다면 젖혀서 연결이 돼가지고 백이 잡혔습니다. 아, 지금 이 1, 3번이 상당히 좋은 수였고요. 백도 이곳을 이어서 버텨야 되는데 이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장면에서 일단 한 점을 때리고 백이 젖혀간다면 그때 치받고 지금은 빠져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젖힌다면 넘어가서 자충으로 잡고요. 막는다면 빠지고 유가무가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네, 지금 1, 3번이 상당히 좋은 수였고요. 백도 의외로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엄청난 버팀이에요. 네, 이 수가 또 재밌는 수인데요. 지금 그냥 넘어갔다간 먹여치고 막으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젖히면 빠져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치중을 가자니 막고 이어갔을 때이 역시 흑이 두 점이 잡히면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흑은 여기서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곳을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이걸 빠지는 것은 막으면 넘어가서 잡겠지만, 백은 막고 나서 이곳에 붙이는 수가 또 기가 막힌 버팀이죠. 아, 이 문제 어렵네요. 네, 지금 때려간다면 밀고, 단수를 친다면 이어서 비계 형태로 백이 살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흑도 지금 장면에서 가만히 밀어가셔야 합니다. 네, 딱 미는 것까지가 정답이고, 그리고 백이 젖혔을 때, 이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네, 아까처럼 이곳을 치받고 빠지면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면 막고 나서 이어갔을 때 흑이 자충이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때려야 되는데 다섯 점이 잡히면서 이지는 흑이 안 되죠. 흑은 이 장면에서는요, 여기서는 치받는 수가 좋습니다. 치받고 젖혀가셔야만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참 신기하네요. 지금 막으면 그때 빠져서 백을 오공도화의 형태로 잡는 것이죠. 때린다 해도 때리고, 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때리고 막으면 잡혔고요. 밀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어가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네요. 네, 일단 첫 수가 이수였고, 젖힌다면 뻗어서 끊고 돌려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었고, 백이 막는다면 단수치고 이어서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때 밀고 나서 젖히는 수가 좋은 수로 백을 오공도화로 잡는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정말 좁은 공간이었지만 변화가 상당히 재미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정말 한 번에 다 푸신다면 엄청난 기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